안녕하세요, 닥터 필름입니다. 오늘은 전작 대비 갤럭시 S23 울트라에서 개선되고 발전된 사진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갤럭시 S23 울트라에 탑재된 이미지 센서는 2억 화소의 아이소셀 HP2입니다. 업그레이드된 이미지 센서 덕분에 드디어 2억 화소의 고화소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화소가 높다고 사진의 화질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쓸데없는 고화소의 사진은 오히려 용량만 차지하는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사이즈의 용지에 인쇄하거나 전체적인 풍경을 넓게 촬영하고 특정 부분을 확대해서 사용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고화소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소셀 HP2는 단순히 화소만 업그레이드 된 것이 아닙니다. 렌즈로부터 들어오는 빛과 정보를 처리하는 새롭고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어 조금 더 선명하고 노이즈가 적은 선예도 높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밝은 창밖을 바라보는 명과 암의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는 어둡고 밝은 부분의 디테일을 모두 살려줄 수 있고, 빛이 적은 저조도 상황에서는 움직이는 피사체의 잔상을 최소화하면서 깨끗한 사진을 손쉽게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희박한 야광과 같이 극단적으로 빛의 양이 부족한 상황에서 스마트폰의 자동 모드로 사진 촬영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그 퀄리티가 DSLR에 비해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스마트폰으로 퀄리티가 높은 사진을 찍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갤럭시는 카메라의 수동 모드인 프로 모드나 엑스퍼트 로우 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진의 밝기나 화질을 결정해주는 셔터 스피드와 ISO 등을 내가 원하는 값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결과 빛이 희박한 환경에서 더욱 많은 빛이나 정보를 스마트폰의 이미지 센서에 전달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동 모드를 활용하면 촬영된 이미지 정보량이 JPG에 비해 월등히 높은 로우 데이터로 사진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갤럭시 S23 울트라의 경우 50만 화소의 DNG, 즉 로우 포맷을 제공하는데 풍부한 이미지 정보량 덕분에 높아진 사진 보정의 관용도를 활용한다면 라이트룸 등의 보정 어플을 활용해서 작품과 같은 느낌의 사진 연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빛이 극단적으로 과도한 태양을 마주하는 일몰과 같은 상황에서도 명부의 디테일을 살린 사진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갤럭시 S23 울트라의 사진 기능은 전작에 비해 큰틀에서 달라진 것은 없어 보입니다. 고화소, 광학 3배와 10배 줌, 그리고 수동 모드까지 사진 촬영에 있어서 전작과 유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화질이나 선예도 그리고 색감에서 전작보다 훨씬 더 큰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스마트폰으로 작품과 같은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부족한 실력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여러가지 사진 촬영 기법을 유튜브 쇼츠나 영상으로 하나씩 알려드릴까 합니다. 앞으로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